금요일이라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하나 싶더니 시장이 좀 빠지네요. 위원님 걱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자, 어제도 시장이 이제 조금씩 흔들려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목이 흔들렸지만 막판에 좀 들어주는 흐름들도 보여줬고요. 역시 옵션 만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종목들 흔들림이 이제 나와주는 애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들어주는 어제 뭐 삼성생명과 같은, 물론 오늘 다시 빠지기는 하지만 지수가 밀리게 되면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밀리면 한 2,400까지는 밀릴 수 있어 보입니다. 2,400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고, 그게 밀려서 2,300으로 내려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2,300으로 내려가면은 뭐가 뭐 큰 일이 나는 게 아니고, 2,300으로 밀리게 되면 좋은 종목이 또 어느 정도 좀 싸졌겠죠. 뭐 20%씩은 안 빠지겠지만 뭐 10%라도 내려오게 되면 그런 좋은 종목들, 뭐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IT 섹터라든지 아니면 제약주라든지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들을 2,300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적극 또 다시 매수를 하러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2,300으로 내려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고, 빠졌던 종목들이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바로 올라가지고 흐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수가 오늘 금요일날 뭐 살짝 흔들리더라도 다음 주에서 다시 위로 치고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럼 자, 그럼 시장에 대해서 일단 시장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아침에서부터 해서 시진핑이 이제 우리나라에 내한을 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오늘 새벽에 이제 전해지면서 관련된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그래서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호텔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들, 이쪽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서부터 좀 강세를 좀 보여줬고, 거기다 게임주, 엔터주까지도 중국 소비재로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그쪽의 흐름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였는데 아침에 따라가신 분들 재미없을 거예요. 아침에 다 올라갔다가 다 살살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아무리 좋아도 쫓아가는 매수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 항상 좋은 종목은 싸게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지난달에서도 이번 연도에서는 뭐 9월달이 됐든 8월달이 됐든 10월달이 됐든 한 번 정도는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한번 놀러 올 거에 대한 이슈를 보고 그쪽에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아무래도 화장품보다는 그래도 게임주라든지 엔터주에 대한 이슈가 먼저 있으니까,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하고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슈도 있고, 거기다가 언택트 관련주하고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실적주 좋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랑 같이 엮여 있으면서도 이제 실적주와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주와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즈 상장에 뭐 이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화장품보다는 게임주 엔터주 쪽으로 먼저 공략을 해보자라고 했었었는데, 오늘 흐름들이 뭐 나쁘지는 않아요. 오늘 좀 빠져서 지금 올라갔던 폭을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들은 양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수의 흐름들 보게 되면 지금 5일선이 살짝 이탈될까 말까 하는데 이건 월요일날 가봐야 돼요.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2,300으로 내려올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옆으로 세게 조정받지 않고 이렇게 되다가 또다시 한 방에 또 위로 넘어갈 건지 요거는 좀 보시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대응은 추격 매수만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략은 대형주 순환매,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순환매로, 어차피 이게 흔들리면 보조를 맞춰주면서 오히려 키 맞추기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강세장에서 나온 흐름들인데 오늘의 그래서 표적 종목은 그러한 대형주를 하나 줄 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키를 맞춰주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살 수는 없지만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올라가주죠. 시장이 흔들려도 올라간 애들은 올라가줘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 애들은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받을 받았던,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바닥 권역에 있는 종목을 오늘 표적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시장은 어느 정도 밀리는 것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지수가 2,500과 2,600으로 열려 있는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거고요. 시장이 만약 조정받게 되면은, 아직 조정은 아닙니다. 조정을 받게 되면은 주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2차 전지주도 있죠. 그쪽 종목들과 IT 부품들을 적극 매수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그쪽을 금요일날 오늘 매수하는 것보다는 월요일날 확인을 하고 저점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